네, 안녕하세요. 맥카데미의 민식혜입니다. 하루 1시간 역학 공부합시다. 자, 이제 고체역학 이제 강의 시작하기에 앞서서 고체역학이 무엇이고 고체역학을 이제 들어가기에 앞서서 잠깐 오리엔테이션 하려고 이 강의를 찍었습니다. 먼저 4대 역학, 이제 공대학생들은 아마도 고체역학이 가장 어렵다고 소문을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 중에서는 막 2수강, 3수강, 저는 4수강까지 한 사람도 본 적 있어요. 어떻게든 A 받으려고. 재수강하면 A분은 잘 안 주죠. 그래서 A도 받아보려고 4수강까지 한 사람도 주변에서 본 적 있는데 그만큼 어렵다고 소문이 나 있는데 햄이 이 영상을 찍는 이유는 학생들 우리 한 번에 우리 1수강만으로 A 이상 받아봅시다. A불도 가능해요. 햄은 응용고체도 한 번에 A불 받았어요. 학생들 가능합니다.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알겠죠? 그 대신 그걸 위해서 이 강의를 찍은 거예요. 그 대신 뭔가 필요해요. 필요하겠죠, 맞죠? 그냥 강의만 들어서 A불 받으면 말이 안 되잖아요. 이렇게 어렵다고 하는 과목인데 그 대신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 때문에 이 강의를 녹화했습니다. 먼저 우리 속담에서 설명할게요. 속담에서 시작이 반이다. 이거 들어봤어요? 시작이 반이다. 이거 동의해요? 동의해요? 이 말에 동의 안 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햄은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시작이 반 이상이다. 이상이다. 반 이상.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아니 먼저 시작하면 안 하는 것보다 낫지. 그러니까 반 이상 아니냐. 어떻게 하다 보면 되겠지 해서 일단 시작하는 게 좋지. 이렇게 해서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햄이 말하고자 하는 거는 어떤 거냐면은 햄이 이거를 깨닫게 됐을 때가 언제냐면은 이 고등학교 때였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 햄이 그 초등학교 때까지나 또 초중 이때는 좀 키가 작아가지고 앞에 많이 앉았어요. 그 수업 때. 그러니까 선생님 얼굴만 많이 보였거든요. 근데 햄이 이제 전학 가고 이제 조금 키가 조금 커져가지고 이제 중반? 이제 중, 가운데도 앉아봤고 조금 뒤쪽에도 앉아본 적 있어요. 그래서 앉아보니까 어떤 게 보였냐면은 내가 지금까지 봐왔던 공부 세계랑 좀 달랐어요. 키 큰 사람은 그 이제 알았냐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거냐면은 햄이 이렇게 앉았잖아 책상에. 햄이라 할게. 근데 이제 수학 시간이야. 수학. 수학 시간이니까 어떤 학생이 여기서 야 그 다음 시간 뭐냐 하니까 그 수학 시간이다 하니까 아 난 수학 싫다 하면서 자기 가지고 있는 그 만화책을 가지고 온 거예요. 코믹북이. 만화책을 꺼내가지고 책상에, 책에 끼워가지고 이거 공부하는 척해서 보더라고요. 수학 시간 내내. 그리고 어떤 사람은 뭐 만들기예요. 지우개를 가지고 뭐 막 지우개 떼가지고 뭐 만들더라고요. 다른 이상한 걸 하루 종일 만들어요. 그렇게 다른 장난을 쳐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제 수학 시간이다, 어떤 수업 시간이다 할 때는 학생들이 어떤 학생은 이제 눈이 초롱초롱해요. 아, 내가 좋아하는 과목이다. 나 열심히 들어야지. 이렇게 하는 반면에 어떤 학생들은 막 아, 자야 되겠다. 이번 시간도 그냥 자자 해서 수학 시간에 자는 학생도 있고 또 딴짓하거나 옆 사람 장난치거나 이렇게 공부에 참여를 잘 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이 수업이 끝났을 때 있죠. 그 결과는 반만 차이 날까요? 수업의 수업 내용의 반만 흡수하는 정도의 차이일까요? 아니에요. 엄청 차이 나요. 엄청. 영어에서도 같은 뜻이 있더라고요. 영어에서. 이거. Well begun is half done. 어? 이게 더 잘 표현됐다고 생각해. 햄이 하고자 하는 말을. 햄도 이번에 찾으면서 알게 됐는데 잘 된 이제 시작은 그 나는 이걸 태도라고 봐요. 태도. Attitude. Good attitude죠, good이. 그러니까 좋은 태도는 equal이죠, equal이. 이거 is equally half done. 그러니까 반 이상이 이미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태도가 다르니까 그 결과는 엄청나게 차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햄이 학생들한테 뭐라고 말하냐, 일반 물리학 할 때도 책 꼭 정독해서 한번 읽어보세요. 대충 해서 그림만 보지 말고. 맞죠? 마찬가지예요. 책은 꼭 한 번은 읽어보시고요. 그리고 이 강의도 막 아 대충 봐야지 나 한 번만에 끝내야지 그래가지고 그냥 스킵하면서 빨리빨리 넘기면서 봐야지 이렇게 하면 나중에 바로 이해가 안 돼가지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이해 안 돼서 이렇게 되거든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한 번만 제대로 보고 그 다음에 나중에 필요한 거를 찾아가지고 보는 게 훨씬 이득일 거예요. 오케이? 햄이 원래는 말이 졸라 빠르거든요. 내가 주변 사람이랑 대화를 하면은 사람들이 아, 말좀 천천히 해라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들어요. 하지만 햄이 학생들한테 강의할 때 일부러 진짜 진짜 천천히 말해요. 천천히. 왜냐하면은 안 그래도 말이 발음이 안 좋은데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내용을 정확하게 발음도 그렇기 때문에 천천히 말하는 걸로 연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도 집중해서 한 번에 끝내자. 내가 딱한 번만에 재수강 없이 A뿔 받겠다. 이 마음가짐으로 집중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잠깐 오리엔테이션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고체 역학이란 이렇게 했죠. 햄이 역학이랬죠. 역학. 역학이 뭐라 했어요? 어떤 물체가 있죠. 물체. 물체가 있으면은 물체가 뭐에만 반응해? 뭐에만 반응해요? 리액션이? 힘이죠. 힘. 힘에 외에는 반응을 안 해. 햄이 예전에 정역학, 뭐 물리학 할때 역학에 설명했죠. 돈, 여자, 어떤 세상 관심사, 흥미, 이런 거에 관심 없어. 힘 외에는 반응을 안 해요. 리액션이 없다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배우는 게 역학이랬죠. 그럼 고체 역학은 뭘까? 고체 역학. 고체 역학이죠. 우리 역학인데, 누가? 물체 중에서 어떤 게? 물체는 어떤 세 가지 상태가 있죠. 어떤 상태? 스테이트. 그러니까 어떤 상태가 있어요? 가스, 기체, 리퀴드, 액체. 솔리드, 고체. 이세 가지 상태가 있다니까, 물체는. 특이하게도. 그러니까 같은 재료라도, 어떤 물체라도, 기체, 액체, 고체 상태가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세 가지 형태 중에서 여길 보는 거예요. 어떤 물체라고? 고체라는 물질에서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라도, 고체인 상태를 보는 거지, 이 가스랑 리퀴드는 뭐냐 하면은, 그 유체역학에서 배워요. 플루이드 미케닉스 있죠? 유체역학은 따로 이제 그거고, 이제 고체역학은 이 물체 상태 중에 솔리드 상태만 보는 게 고체역학입니다. 오케이? 솔리드 형태. 오케이? 이런. 솔리드 형태만 보는 게 고체역학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힘도 뭐밖에 안 써? 우리 힘도 F나 ma 있죠? F나 ma. 우리 배웠잖아. 이 고체역학에서. 이 고체 형태에서 힘이 얘는 운동을 하지 않아요. 운동 안 해요. 운동 안 해요. 알겠죠? 고정돼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운동 안 해요. 운동하는 거는 이제 동역학이에요. F나 MA 중에서 F나 MA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배웠던 옛날에 F는 KX 이거 하나 배웁니다. 이거. 오케이? F는 KX 하나 배워요. 이해돼요? 이거 하나 배우는 게 고체역학이에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병렬이랑 이거 타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회전, 토크의 타우는 이제 G, 시타 이렇게. 오케이? 이거 하나 더 배우는 건데 일단은 이거라고 일단 배우시면 돼요. 후계 법칙 하나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회전힘, 그 다음에 수직힘, 축힘, 그 다음에 회전힘. 두 가지가 있거든요, 언제나. 근데 이제 이거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일단은. 그래서 후계 법칙 있죠, 훅. 후계 법칙 한개 배웁니다. 알겠죠? 여기서 여러 가지 조금 추가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 여기서 나옵니다. 탄생은이. 그러니까 햄이 이걸 가지고 설명해 줄 거예요. 그러면은 학생들이, 이거 혹시 예전에 정역학이랑 좀 비슷하지 않나? 정역학. 정역학 저번에 1학년 때 배웠죠? 스태틱이라죠? 기억나요? 이거랑 좀 비슷하지 않나? 맞아요. 햄 생각은 한 70%가 같아요. 고체역학. 근데 이거는 여기에 포함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고체. 그러니까 솔리드 미케닉스. 내가 이 영어를 쓰는 이유는 학생들 아마도 2학년 때부터 원서를 많이 쓸 거예요, 원서. 그렇기 때문에 PPT도 가능하면은 한글이랑 영어를 좀 섞어가지고 좀 나타낼게요. 왜냐하면 시험 문제도 아마도 영어로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익숙해져야 됩니다. 알겠죠? 2학년 때부터 그래요. 그래서 영어 부분도 익숙해지라고 햄이 PPT도 좀 영어도 쓰고 이렇게 할게요. 한글이랑 좀 섞어 쓰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역학은 고체역학에 포함돼요. 그러니까 솔리드 미케닉스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재료의 역학이라 해서 이제 지금까지는 우리가 질량 몇 킬로인 입자가, 뭐 10킬로인 입자가 이런 거 썼죠. 근데 이제는
10kg인 입자가 아니라 스틸. 어떤 재료. 재료에 대해서 다뤄요. 이해돼요? 단단한데 재료에 대해 다룹니다. 그래서 이거는 mechanics of, material이라고도 합니다. 오케이? 재료 역학이. solid mechanics는 똑같은 말이에요. 알겠죠? 재료를 좀 더 많이 다룬다는 것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알루미늄, 스틸, 뭐 고무 여러 가지가 있죠, 맞죠? 그런 걸 배웁니다. 그럼 뭐가 추가되냐? 아까 말했잖아. 이거랑 뭔 차이냐? 그럼 정력학이랑 이제 스태틱이랑 뭔 차이냐? 솔리드가 다른 점이 이거예요. 이 스태틱은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을 때 리지드예요. 리지드. 리지드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은 not deformable이요. 뭐라고? Not deformable. 변형이 없어요. 변형이 없는 거예요. 전혀. 그러니까 조금의 변형도 없다고 가정해가지고 풀기 때문에 좀 더 문제가 쉬웠어요. 안 그래요? 그래서 이 정육학은 이것만 하면 됐죠. 시그마 FX는 0, 시그마 FY는 0, 시그마 모멘트는 0. 이거 기억나죠? 이거밖에 없죠? 정육학에서 한 거. 그 다음에 여기서 뭘 했어요? 추가적으로 우리가 내력이라는 거 배운 적 기억나요? 내력? 어떤 빔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 트러스나 빔 있죠? 트러스 빔. 이걸 잘랐잖아 이렇게. 이렇게 자르면 어떻게 돼? 여기 힘이 이렇게 작용하고 있잖아. FF가 작용하고 있잖아. 그럼 어떻게 돼? 이렇게 잘리면은 여기 부분에 뭐가 작용해? 내력이 생기죠. 오케이? 이게 이런 외부 내력이 생기죠. 이렇게. 이건 검은색으로 할까? 이렇게. 오케이? 내력이 생기잖아.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자세하게 배운 거예요. 내력이 생겼죠. 내력이. 내부력이. 그러면은 여기는 추가적으로 내부력에다가 내력에다가 응력이 추가되는 것뿐이에요. 응력. 응력. 영어로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이거 하나만 추가돼요. 왜 이게 추가됐냐 하면은 봐봐이. 우리가 공학이라는 거는 공학. 엔지니어링이라 하잖아요. 우리 엔지니어잖아. 엔지니어라 하잖아.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가 엔지니어, 우리 공학자라고 하잖아. 엔지니어. 엔지니어는 뭘 필요하냐면 설계를 해야 돼. 설계. 어떤 디자인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디자인. 어떤 재료를 설계해야 되는데 이 설계가 맞냐 안 맞냐를 평가하려면은 내력을 평가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응력을 평가해 줘야 돼요. 내력만이 아니라 응력을 평가해 줘야 돼요.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내력에서 좀 더 자세하게 다루는 거예요. 좀 더 자세하게 다루는 게 응력이에요. 오케이? 이 내력이 inner force라고 해야 되나? inner force. 우리 아까 자르면 나오는 거 그냥 이거 스트레스. 이걸 좀 더 자세하게 다루는 거. 그거밖에 없어요. 오케이? 그래서 F는 KX 하나 배우는 거예요. F는 KX 배우는 건데 여기서 응력을 배워서 이제 응력에 관한 수식을 한 개 배우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다 유도해 줄 거예요. 오케이? 우리 후계 법칙 하나만 알면은 이제 고체역학의 기본 베이스는 이미 알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정력학에서 F는 KX만 추가된 게 고체역학이다. 자, 이거는 다음 시간에 이제 응력이 무엇인가부터 시작해가지고 가르쳐 주도록 할게요. 오케이? 아까 내가 말했죠? 스태틱 아까 not deformable이죠. 그럼 이건 뭐라고? deformable. 오케이? 이건 변형이 있는 거예요. 변형이. 얼만큼? 이만큼. 이만큼 변형이 있는 거. not deformable은 아예 변형이 0이에요. 0. 그래서 리지드라고 불러요. 리지드. 오케이? 이게 리지드라는 뜻입니다. 강체라고 하죠. 한국어로는 강체. 오케이? 자, 이 부분이 어떻게 변화되고 왜 이걸 가지고 설계를 하게 되는지, 그럼 응력이란 과연 뭔지, 많은 학생들이 고체역학을 4대역학 중에 고체역학을 포기하게 한 이 응력이란 무엇인지를 다음 시간에 좀 설명해 주도록 하고 오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심히 공부해 가지고 한 번에 A 이상 받아보도록 합시다. A뿔도 해봅시다. 그러면은 열심히 즐겁게 공부해 봅시다. 예, 수고하셨습니다.